그러고 보니까 완전 뒷방 늙은이구만. 안직은 아니요. 아버지! 아니, 자기 상건이 형 하는 직거리를 그냥 두고 보시겠슈? 아, 무엇 때문에 그러는겨? 아니, 사사건 걸 아는 척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을 죄다 도둑놈으로 몰고 있슈. 고추바, 그 손 탄 거 때문에 그랴? 마을 사람들 죄다 신발 검사하고 돌아댕기더니 보배 엄마한테도 왔다 그러더라고요. 아, 나한테도 왔더라니까. 보라매미하고 내 신발 사이즈도 묻고 그러더만 말이오. 그래요? 아버지, 이장으로서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일 아니오? 아, 꽃을 도둑맞은 사람 심정도 생각을 해줘야지. 아니, 그렇다고 동네 사람 모두를 도둑놈으로 몰아서 되겠냐고요. 이러다 동네 인심 다 잃겠슈. 좀 더 두고 보자고. 아, 참말로 서운해요, 형님. 지는 그래도, 응? 성님 저 조카 며느리라고 혀선 나름대로 살갑게 되었는데 어찌게 지를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, 참. 그래, 마음 많이 상했겠구만. 동네 사람들 죄다 그럴게요. 동서도 답답한 마음에 그랬나 봐요.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, 아주머니. 아, 고추 도둑을 잡는 건 좋다 그거요. 아, 그렇다고 덮어놓고 아 동네 사람들을 죄다 의심을 하면 되겠어? 그러면 안 되죠. 주의 줄 테니까 화 풀어. 아, 이게 다 종갓집 욕먹이는 일이오, 성님. 아이고, 고소고 맛있네. 아이고, 시원이야. 아이고, 어려. 아이고, 계십니까? 어? 어? 저,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? 아이고, 아이고, 예. 저, 고추, 잃어버리가 성 많이 타시지, 예. 이 나쁜 놈을 어디까지 잡지? 어? 보라엄마?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그 신발 검사하고 댕기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. 어머머? 뭐가 그래? 다들 마음 상해한다 아닙니까? 동네 인심도 나빠지고 예. 보라엄마, 아, 부녀회장이면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? 감투 쓰고 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잔심부리만 하는 게 부녀 회장은 아니잖아. 저거 엄마. 이러니까 어 농사 짓는 사람이 부녀 회장이 돼야 농사꾼 심정을 알지. 내가 애까지 가져놓고 어 이 빼앗빼치 이렇게 돌아다녀야겠어? 아, 이게 어디까지 잡아진. 그러지들 말어 글쎄.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 태우려고 그래? 아니 저 방법이 없잖아요. 뭐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증거라고 그거 하는데.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을 죄다 도둑 취급하면 돼. 형이 원래 도둑은요. 예? 소문나게 잡으라 그랬어요. 캥기는 사람은 다 치가 나게 돼 있거든요. 아니 마을에 가서 죄다 모아놓고 취조를 하지 그래 그럼.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. 그럼 저 마을에 가서 다 모이라고 그럴까요? 아니 그 그냥 모이라고 하면 누가 모이겠어? 그 다가애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? 예? 네? 방법이 틀렸다고 하시잖아. 도둑한 사람 잡겠다고 마을 사람 전체를 그렇게 어? 억울하게 만들어도 되겠냐 그 말이요. 이거는요 분명히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짓이에요 이거. 아 뭔 소리야 그건? 그동안요 저 서름 많이 당했어요. 네가 무슨 농사를 짓느냐. 저 망하는 꼴 보고 싶어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요. 그건 아니지 형. 아 그렇게 말하면 형님의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? 아 고마운 사람들이야 있지. 있는데. 사람들이 자네를 못마땅해 생각했다면 나에게 무슨 탓할 게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남탓만 해. 동네 인심 사납게 하지 말어. 알았냐? 예, 죄송해요. 아이고, 참, 나 별. 야, 이거 안 되겠어. 어? 오늘부터 말이야,
밤새 그냥 지켜야 되겠어. 오늘 제가 지킬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지켜, 내가. 형은 오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었잖아. 종산 때 뵐게요. 공무원이 지키면 밥 좀 먹을 거야. 그래? 아니 뭐 총수 네가 지켜준다면 뭐 나야 고맙지. 걱정하지 마세요, 당수. 그래? 아 이거 참나. 자러 가는 거야? 네, 큰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, 선아도 잘 자고. 고추밥 지킨다더니 벌써 들어오는 거야? 그렇게 됐어요. 왜? 무슨 일 있어? 오빠 무서워서 그냥 왔구나. 아니 무섭기는. 정말 그런 거 같은데? 지키겠다고 했으면 지키고 있어야지.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들어와. 아버지 주무세요? 할머니 방에 계셔. 네, 들어가 볼게요. 무슨 일이지? 글쎄요. 선아야, 선생님 방에 잠깐만 가 있어. 응, 엄마. 아, 왜? 무슨 일 있는 거야? 네.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. 말해봐. 실은 당숙네 고추밭에서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. 봤어? 네. 아, 누구야? 저기 그게 영석이 어머니예요. 뭐야? 아, 영석네가? 네. 그분이 고추밭에서 나오더라고요. 아, 고추 따는 걸 봤어? 소쿠리를 들고 가시더라고요. 그 소쿠리 안은 못 봤지만. 널 보고 뭐라고 해? 나서지 않고 멀리서만 봤어요. 차마 아는 척을 못하겠더라고요. 아니, 그 얌전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? 그러게요. 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아니, 그 아주머니 확실해? 네, 틀림없었어요.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. 글쎄 말이야, 이거 너무 뜻밖이라 뭐라 할 말이 없네. 잘못 본 거 아니야? 그렇진 않아요. 종수가 눈이 좋잖아요. 종수가 봤다면 틀림없을 거예요. 그 아주머니 지시든 아니든 그 시간에 고추바에서 나오는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어야지. 그러게 말이야.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어떡할 거야. 차마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. 너는 마을을 보는 면석이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떡하니? 매일 보는 사람이고 그 아주머니가 종수한테 어릴 때부터 좀 잘했어. 영석이하고 형 동생하면서 지낸 사이인데 덜컥 도둑이라고 찾게 되진 않지. 그건 그런 것 같네요. 인정도 인정이지만 그런 일 오래 끌으면 되겠어? 소문이라는 게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는 법인데 말 인심 흉흉해지기 전에 조용히 한번 알아내봐. 그게 그 사람 도와주는 일이고. 그 당시 영성네 만나고 그게 어때? 그래야겠어요. 그래, 마음 다치지 않게 한번 잘 물어봐. 네, 어머님. 저 콩밭에 가려고? 네, 지진을 좀 세우려고요. 작은아버지랑 먼저 나갈 테니까 아버지는 좀 쉬시다 나오세요. 야, 휴일이라고 쉬면 더 늘어져. 난 영성네 들렸다가 콩밭으로 갈게요. 응, 그렇게 얘기 좀 잘하고. 알았어요.